두뇌 체조 논리.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? 굳어있는 머리에는 체조가 필요합니다. 닌텐도 DS 말랑말랑 두뇌 교실. 우선 말랑말랑 테스트에서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 출제되는 간단한 문제를 풀어 두뇌의 유연성을 측정합니다. 테스트를 마치면 두뇌 유형과 두뇌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그래프를 통해 강한 분야와 약한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약한 분야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말랑말랑 스트레칭에서 단련할 분야와 난이도를 선택해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각. 그림을 이루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조각 퍼즐 모으기. 기억. 감춰진 카드를 기억해내는 카드 기억. 분석. 위 화면의 그림에 맞춰 선을 긋는 점 따라 잇기. 계산. 문자를 보고 계산하는 글자 계산. 논리. 선을 그어 같은 동물끼리 만나게 하는 사다리 타기. 약한 분야를 단련하여 자신이 생기면 말랑말랑 테스트에 다시 한번 도전. 말랑말랑 대전교실에서는 소프트웨어 한 개로 최대 8명까지 대전할 수 있습니다. 가족이나 친구와 빨리 누르기 대결. 화면 아래 순위가 표시됩니다. 그 밖에도 단순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이.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DS로 두뇌 체조. 닌텐도 DS 말랑말랑 두뇌 교실.